네, 안녕하세요. 인준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3일 토요일에 부산 워터밤을 갔다 온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간단히 찾아보니까 워터밤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뭐 기사를 보면 간단하게 뭐 워터밤 페스티벌에는 수영복, 물총, 셀카를 위한 방수팩, 뭐 우비, 타월 등을 준비해가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거 기사로 짜집게 한 거고, 실제로 다녀왔는데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 요걸 좀 제가 준비해봤어요. 간단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모자. 진짜 이 모자, 네, 모자를 왜 쓰고 가냐. 머리가 물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물명이 되고 앞을 가리고 시야를 가리고, 그 다음 생각보다 이게 헤어스타일이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래요? 사람이. 예, 본능적으로. 그러면 이거 털고 있을 때 또 물 맞아요. 아예 모자를 쓰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모자를 썼을 때 얼굴을 가려줌으로써 약간의 이제 그 자외선 차단도 효과적이고, 일단 1번, 모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2번, 물안경. 물안경을 두고 가셔야 돼요. 왜냐? 물을 맞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 물총은 옛날 같은 그런 물총이 아니에요. 따가워요. 이 몸에 맞았을 때 따갑고 티셔츠를 입었을 때 따가워요. 근데 이게 눈에 맞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서로 물총 싸움을 했을 때, 대결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맞출 때가 보이는 살 부분이 얼굴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날 자꾸 짜증나게 한다. 그럼 공격할 부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 볼 뭐 이런 데 하다가 눈에 딱 맞았다. 그다음 세 번째 말해야 되는 게 귀도리기인데 귀에 딱 맞았다. 짜증이 나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파요. 이거는 뭐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요거를 써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다. 근데 요건 단순하게 이제 1차적인 거고, 요게 단점이 있어요. 일단 단점 뭐냐? 습기가 차요. 몸은 뛰고 물은 차니까 여기가 습이 차요. 습이. 그래서 뿌예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1번. 잘 보이지 않아. 그리고 밤에는 더 심해요. 예. 근데 선글라스보다는 낫다. 선글라스는 밤에는 아예 답이 없어요. 선글라스보다는 이게 낫다. 예. 그리고 제 친구들이 화학과인데, 화학과 친구들이 뭘 가져갔냐? 보안경. 화학과 실험할 때 쓰는 보안경을 가져갔는데 그게 이거보다는 낫다. 그런 스킨은 안 차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고글도 보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헬멧도 보고, 선캡도 보고. 그런데 제가 제일 가장 생각할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고글. 그 스키용 고글. 야, 그거 좋대요, 진짜로. 그게 눈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스키가 안 차는지. 저는 제가 다음에 간다면 스키용 고글을 준비해서 갈 것 같아요. 좀 간지도 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네 번째, 목 스카프. 물 맞았다, 햇볕 맞았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빨리 타요. 그러니까 꼭 목을 감싸서 안 타게 할 스카프를 준비 가세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발토시. 발토시도 긴팔 입을 거 아니면 이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 새까맣게 타요. 새까맣게, 진짜로. 오, 뭐야 이거. 새까맣게 타요. 그래서 발토시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굴토시, 발토시를 해주면 어차피 물 맞고 이게 증발하면서 더 시원해요. 굿, 굿, 굿.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팬티. 이건 뭔 소리냐? 제가 그냥 혹여나 했어요. 제 친구가, 야, 너 그 빨간색만 입고 가면,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제가, 이 워터밤을 위해서 이런 빨간 티를 구매하고,
이제 이 빨간 모자 그리고 이 빨간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수영복 바지거든요. 안에 이게 내피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야, 너 그렇게 빨간 것만 입고 가면 물 그게 물이 줄줄 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이 수영복 입고 너는 그러면 그 풀장에 들어가면 거기 다 빨개지냐? 이 소리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자마자 그 검정 핫팬츠 입으신 분, 검정 티셔츠 입으신 분 내 허벅지 밑으로 검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러겠다 싶었는데 안 흘러서 안심을 했는데 이게 서면에 가기 전에 숙소에 가서 씻는데 팬티가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야, 이 보시면 이렇게 염색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팬티를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워터밤이나 해가지고 혹여나 예쁘고 비싼 이런 속옷 입고 간다. 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거 입고 가세요. 네. 저처럼 빨갛게 물듭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을 뭘 신고 갈 거냐? 사실 운동화 뭐 기동력도 좋고, 예? 누가 밟았을 때 발이 안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이 찬다. 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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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그리고 뭐 장안에 신는다 물장화. 근데 그것도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신는 그런 장화 말고는 일반 물장화나 레인부츠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요 안으로. 그러면 또 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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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컹.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샌들을 가장 추천드려요. 슬리퍼도 되지 않냐 이러는데 슬리퍼는 발 휙 돌아갑니다. 예, 발이 돌아가거든요 물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샌들을 신으세요. 샌들을 가장 추천하고 여덟 번째 물총이네요. 물총. 물총은 무조건 센 거 해야 돼요. 왜? 상대방이 저를 엄청 많이 맞추거든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내게 약하다 턱도 없어 계속 맞아요. 그리고 이 서로 밀어전 서로 쏴줄 때 이 물의 용량이 부족하면 결국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이 크고 센 거, 걍 좋은 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사람은 엄주는 뭘 준비했냐? 이게 15리터 들어가는 빈진 펌프거든요. 물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비스톤 작용. 야, 혹시나 물이 나갈 것 같은데? 아, 예.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단순 펌프로 물이 나가는데, 예, 물이 조금씩 나가네요. 이게 다른 물총 같은 경우에 장전하고 쏘고 아니면 이렇게 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약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좋더라고요. 15리터 한번 채워놓으면 다른 사람들 뭐 몇 번 충전 뭐 한 뭐 6번 친구들 6번 충전할 때 저는 한 번만 충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운동도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팔이 막 웃긴 게 이 팔을 움직이는데 이 팔이 아파요. 얘를 받쳐주니까. 여기 뭐 지금 여기 근육통 알배였어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이거보다는 이 밑에 그냥 일반 물총을 좀 추천드리는 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15리터예요. 제 15리터 6시간 동안 들고 메고 뛰어다녔거든요. 하,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총싸움 좋아하고 체력 좋으신 분들은 이거 메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 방수팩. 방수팩 꼭 들고 가야 되는데 왜? 신분증 워터밤 들어갈 때 신분증 필요하고 해요. 그리고 그 카드 푸드코트에서 먹을 카드가 써야 되고요. 핸드폰 넣어야 돼요. 와, 전 사실 유튜브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두 개 들고 왔거든요. 보조배터리도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촬영을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 물총만 계속 쏘다 보니까 벌써 밤 9시가 됐어요. 네. 이게 정신이 없어요. 3시부터 9시까지 물총만 쏘다 끝났어요. 영상 하나도 못 찍었어요. 사진도 겨우 친구들이 저를 몇 방 찍어줘가지고 남아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전 한 장도 못 건졌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다음 뭐 부산 워터밤에 가게 된다면 저는 좀 사진을 많이 찍을 거고 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귈 거고 물총 싸움은 조금은 적당히 할 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 뒤에 앞에 중간중간에 영상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